한국 경마 무능 드디어 확진 판정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뭐 여전히 안 좋은 소식이 많죠. 나라 안팎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신천지에 머리 아픈 일들 많고 우리나라 경마도 사상 초유로 지금 뭐 연기 연장이 되고 있고 자 이쯤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 마사회 여러분들 좀 머리가 아프죠? 좀 후회되는 거 많죠? 네, 여러분들한테 한국 마사회 여러분들이 이 조철 스타일 방송을 많이 보신다 그럽디다. 며칠 전에 마사회 노조위원장님도 와서 같이 방송도 했고 뭐 마사회가 잘한 거 열심히 한 거는 조철이 칭찬을 또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못한 거는 욕을 또 먹어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로 일본은 하는데 한국은 뭐하니? 마사회 여러분 뭘까요? 일본은 하는데 한국은 뭐하니? 멍하고 멍 때리고 있고 못하는 거. 자, 일본은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근데 일본도 경마하고 우리나라도 경마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경마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그렇게 우리 경마 팬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 온라인 베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은요, 물론 전체 매출 100%에 지금 한 70%에서 80% 정도 매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경마장에 안 가도 집에서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식당에서 극장에서 내가 베팅하고 싶으면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온라인 베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을 해도 경마장에 안 가서 내가 편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작부터 요번에 여러분들 국회 법안 통과를 하니 뭐하니 경마 팬들한테 바람 많이 잡았죠. 우리 경마 예상가도 몇몇 예상가들이 섣부르게 인터넷 배팅이 되니 어쩌니 분수들 떨었죠. 제가 분명히 우리 조철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오영렬 기자하고 같이 힘들 거다 우리 말씀드렸죠. 왜? 뻔히 답이 나와 있으니까. 물론 조철도 인터넷 배팅을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한민국 마사회 현실이 따라주지는 못하다 보니까 진작부터 로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죠. 안 그래요? 뜨뜨미지근하게 경마 팬들이 크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자업자득이 뭔지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지 않으셔도 아시겠죠. 그죠? 제가 한국 경마 무능 드디어 확진 판정 받았다 그랬습니다. 무능이 뭘까요? 무능 사전적 의미의 무능이 뭡니까? 자, 무슨 일을 제대로 할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 또는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해 나가는 힘이 없다. 그게 바로 사전적 의미의 무능입니다. 이 무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말이 바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마사회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경마 못 했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마사회 여러분들. 이 경마 못 해서 경마 적체 현상이 있죠, 이제. 이제 어느 순간 3월 말이 됐든 4월 초가 됐든 경마 한다고 봅시다. 이 경마 못한 거 마필들 한꺼번에 풀게이트 다 채워가지고 너도 나가고 나도 나가고 다 출주하면 이런 피해 누가 볼까요? 마필이라는 게 정상적인 출주주기에 맞춰갖고 리듬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훈련도 정상적으로 하고 이게 지금 훈련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죠? 이제 경마 시작하면 주자사자 출마표들 다 집어넣지 일단 꽉꽉 차요. 결과가 어떠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 이 마필이 툭 튀어들어오고, 저 마필이 툭 튀어들어오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경주 전개를 예측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응? 당신들 마주나 조교사나 기수들은요, 누가 해도 1등, 2등, 3등 다 하죠.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하든지 1, 2, 3등은 나와. 여러분들은 상금 챙겨가면 그만이지만, 이 경마팬들의 피 같은 돈이 더 깨질 일만 남았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999 빵빵 터지면 이중과세 세금 더 걷어가죠. 그죠? 여러분들은 손해볼 게 없어. 자, 이거 경마 취소된 거 여러분들이 다 경주 축소하겠습니까? 나중에 뭐 목요일날 경마를 하루 더 하든지, 추석 명절, 구정 명절에 하든지 휴장 없겠죠? 불보도 뻔해요. 여러분들이 경마 팬들 생각해서 경주 축소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 답답한 게요, 우리 마사회에서도 부산경마장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 한 명 나왔죠. 부산경마장에 6번 카메라 촬영하는 촬영기사 한 명이 다행히 알바생이라고 하던데,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왜 뉴스에서 다 나왔잖아요. 자, 대구에서 이만큼이 터져갖고 나왔어. 그럼 우리 부산경마장이 대구에서, 대구하고 부산경마장은 거리가 뭐 미국 LA까지 정도 거리 돼요. 바로 옆이에요. 그러면 그 확진 환자 나오기 전에 혹시 모를 신천지 신도가 마사회 중에 혹시 누가 있나, 대구 다녀온 사람은 없나, 여러분들 사전에 다 교육을 했어야죠. 확진자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급해서 했잖아요. 그 사람 동선도 확실히 가르쳐주고, 항상 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우왕좌왕, 바보 천치가 따로 없어. 여러분들 하는 짓 보면.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시다. 우리 일반 회원들, 일반 경마팬들, 불법 사이트 베팅하지 마라. 뭐 불법 사이트 포상금 걸어놓고 신고해라. 당신들 직원들 어땠어요? 당신 마사회 직원들이 더 나쁜 짓 했어. 응? 여러분들 마사회 직원들이 마이카드로 베팅하다, 불법 베팅하다 걸린 사람들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신들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경찰에 수사 중이라 그러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법 처리 다 받아야 돼요. 대리마주 사건으로 이제 제주도에서 대리마주 사건이 뻥 터졌습니다. 몇몇 조교사 옷 벗었어요. 몇몇 대리마주 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사회 직원들 그거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작에 했어야지, 진작에. 그러니까 야리쪽 경마, 부정 경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알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잖아요. 서울 과천에는 없고, 부산에는 없고, 없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불법 대리마주들, 야리쪽 경마, 부정 경마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른 얼른 색출해가지고 공정 경마 하는데 제발 좀 앞장 좀 서시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자, 항상 사무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탁상행정으로 이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한국마사회 이제부터라도 좀 변합시다. 변해야 돼요. 아시겠죠?